클린트의 그림을 보러 왔는데 참 마지막에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지금 제 핸드폰이 아니라 아이폰의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참 이러네요. 중요한 때 배터리가 나가네요. 자, 클림트의 그 유명한 유디트. 아, 유디트의 액자를 보면 정말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. 자, 유디트의 표정을 한번 보시고,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머리채를 잡힌 남자도 한번 보세요. 화려한 금장으로 채색을 했던 이 유디트. 클림트의 키스와 함께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. 보셨죠? 에밀리 플로에의 조상아. 이 그림은 꽤 큽니다. 아, 제 키보다도 더 큰데요. 자, 여기에도 다양한 금장이 이루어졌고요. 자, 파란색 색감이 아주 뛰어납니다. 조상아들입니다. 자, 조상아들이고요. 미루나무 작품이고요. 자, 연못가에 있는 자작나무 작품입니다. 그리고 비 온 후에 네, 풍경이고요. 아, 이거는 석양이랍니다. 석양. 아, 그리고 아, 시골집을 그렸습니다. 시골집. 자, 여기까지 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입니다. 예, 정말 정말 귀한 정말 귀한 이러한 아, 전시를 보게 됐습니다. 전시관에 정말 사람들 많죠. 역시 클림트는 영원합니다. 아, 이 작품도 잘 보시면 세레나의 아, 그림인데요. 정말 보일 듯 말 듯한 그러한 엷은 색으로 정말 잘 표현을 했습니다. 아, 예. 클림트의 습작들입니다. 위대한 예술가는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죠. 이렇게 많은 습작을 통해서 위대한 예술가는 탄생하게 됩니다. 자, 얼마나 많은 습작을 그렸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. 아, 이러한 습작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다 남겨놓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러한 그림들을 볼 수가 있죠. 자, 보세요. 습작들이 아주